고구마 모종 심기에 도전했습니다. 고구마 무광을 심어서 이렇게 싹을 틔워 볼 예정입니다. 맨 밑에 이제 고를 파서 고구마 무광을 묶고 지금 2월 한 중순경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주고 있는데 물은 열흘에 한 번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노지에다가 하우스가 없는 관계로 노지에다가 이렇게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미니 하우스를 만들어서 무광을 싹을 틔워서 이제 4월 정도 되면은 4월 중순경에 이제 심을 예정입니다. 비닐을 이게 맨 아래에다가 비닐을 한번 깔고 그 위에 이제 미니 하우스를 덮었습니다. 지금 얇게 고구마를 좀 얇게 심어서 싹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바닥에다가 하우스를 덮어서 보온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우스를 덮어서 비닐로 1차 보온을 하고 2차적으로 이제 미니 하우스를 활대를 꽂아서 이제 미니 하우스를 덮을 겁니다. 무광 순튀우기 미니 하우스입니다. 2월 중순에 무광 고구마를 심어서 이제 싹을 순을 틔워서 이제 4월 중순 4월 중순이나 5월 초순 정도 되면은 그 순을 잘라서 이제 고구마를 심을 예정입니다.